NXC가 넥슨 창업자고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로부터 매입한 지분 6,662억 원어치를 소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NXC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매입한 자사주의 경우 소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XC는 전날 유정현 의장 지분 6만 1,746주와 자녀 김정민, 정윤 씨로부터 각각 3만 1,771주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NXC는 정민, 정윤 씨가 각각 50%씩 보유한 YG키즈 지분 3,122주도 매입했습니다. 총 6,662억 원 규모입니다. NXC의 자사주 소각은 주당 순이익을 높여 주주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는 비상장사에 자사주 매입이 금지됐었습니다. 기업의 자본이 부실해져 자본 유지 원칙이 위배돼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NXC처럼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가 어렵고 높게 평가될 위험도 큽니다. 한 세무사는 비상장사는 대주주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한 뒤 소각하게 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NXC 경우 주주이익을 높이는 동시에 총수일가는 의제배당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